중이라 소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진부한 소리입니다. 오늘은 TVN 드라마 25, 21화에 나왔던 바다 여행 장면에 숨겨진 오게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서 보여드린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오게티를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다큐멘터리 촬영 겸 수학여행 느낌으로 바다를 온 백이진과 나이도 일행. 백이진은 촬영을 위해 캠코더와 마이크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캠코더에 연결한 이어폰으로 소리를 듣는 이진. 실제로 저때 느낌이 참 좋은데요. 뭔가 내가 보고 있던 세상과 잠시 분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소리에 취해 있는 이진에게 희도가 다가옵니다. 혼자서 뭐하고 있어? 지금 녹화 중이라 소리 들어가면 안 된다. 소리를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속삭이는 귓속말. 간질간질한 느낌 때문에 10화에서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오게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듣는 이어폰은 보이는데 마이크와 연결된 케이블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캠코더 자체 마이크로도 녹음은 되지만 설치한 마이크가 어디에 연결되어야 했는지 캠코더 모델을 찾아봤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마운트를 장착해서 케이블을 연결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나온 지 20년도 더 된 모델이다 보니 해당 부품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케이블은 대체 어디에 연결이 되었을까요? 쉽게 보실 수 있게 빨간색 원으로 그려보았는데 카메라 뒤쪽 밑부분에 잘 보이지 않게 검정색 테이프로 붙여뒀네요. 카메라를 준비하면서 미처 연결하는 마운트를 구하지 못했거나 생각이 없었는데 마이크가 비주얼상 급하게 추가되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드라마 속 백이진이 직접 붙인 테이프라고 하더라도 이미 둘만의 세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들리는 주변 소리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다음 시간 진부한 소리뷰는 드라마 또 오해영의 에릭의 음향세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